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왼쪽에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수요를 좀 정리해 줄 만한 작업들 좀 해줍시다. 여기 오피스 하나 넣어주고, 자, 이제 고밀도 주택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고밀도 주택을 따로 지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고밀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이 고밀도 주택을 함부로 지으면 안 돼요. 특히나 이 고밀도가 열렸다고 해서 발로 딸깍딸깍 해버리면 큰일 나는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저번 시간에 여기서 이제 교통 조금 몰린다고 잠깐 수정했었죠. 근데 그때는 뭐였어요? 여기가 지금 중밀도로 많이 돼 있잖아요. 중밀도 사이즈가 이만큼 좀 빽빽하게 몰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때 여기 좀 몰렸었는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 고밀도로 도배를 한다. 그러면 진짜 교통 체증이 말도 안 되게 발생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밀도 같은 경우는 더 신중하게 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밀도가 열렸다고 해서 바로바로 지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또 그만큼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넣으면서 지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한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이제 고밀도가 열렸으니까 본격적으로 고밀도를 한번 지어서 여기 있는 수요를 빼봅시다. 근데 보시면은 주거지 수요 밀도가 높잖아요. 근데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밀도 높은 주거지가 지금 절반 정도 차 있는데, 이거 하나 정도만 채워도 꽤 많이 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주거지를 따로 분리를 해야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여기서는 충분한 이제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이쪽으로 빼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더 단지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 농장 있는 곳에다가 이 라인을 좀 길게 빼볼게요. 대충 이걸 찍어놓고 이제 한번 곡선을 써보도록 하죠. 곡선을 이렇게 찍어서, 그리고 도시 끝부분은, 구역 끝부분은 이렇게 확장을 좀 해줍시다. 중간 도로로. 외곽은 계속해서 중간 도로를 만들어주고,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조금 고밀도 주거지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고밀도 주거지 여기 하나 올려주고요. 또 테마 하나 바꿔서 올려줘야겠죠? 테마 바꿔서 두개 올려줘. 그러면은 지금 두개 올라가죠? 두개 올라가는데 지금 벌써 다 빠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밀도 주거지는 한 번에 지금 제가 꽉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것처럼 먼저 미리 올릴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많이 차들이 몰릴 확률이 높아요. 이제 고밀도를 지었다 하시면은 이제 항상 이 부근을 고밀도 주거지 근처를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많이 막힐 수 있기, 아니 차된다. 이제 여기에 이제 트래픽이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도를 조금 활용해 주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대학교니까 이렇게 한 번씩 둘러주면서 여기 이어서 똑같이 이어주는 거죠. 그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좀 트래픽을 많이 줄일 수도 있어요. 왼쪽은 91도인데 오른쪽은 90도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아는 180도가 아닌가? 또 다른 세계의 수학.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잘 꾸미겠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아시죠? 여기서 이제 풀 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 보이게 심는 거야, 이렇게. 쪽쪽쪽 이렇게. 그리고 하나 조금 더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주차장을 좀 지어줄까 해요. 주차장을 제가 지금까지 하나도 안 지었죠? 주차장을 아무래도 주거지 근처에 좀더 지어주면 좋은데,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줍시다. 지하주차 빌딩이 가장 싸거든요. 지하주차장 빌딩 하나 사서 얘를 지어줄 건데, 막 이런 대로에다 그냥 지어주면은 조금 거시기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 주차전용 그 길을 하나 빼려고 해요. 치지 않게 최대한 90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연결하면 깔끔하죠? 한두개 지어. 두개 짓고, 이걸 다시 일방통행으로 할라 그랬는데, 전기 가용성이 부족하네요, 그죠? 이제 전기 가용성이 이제 왜 부족한지 나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전기 병목 현상이란 게 있어요. 전력망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엔 전력량이 부족하다 하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력선을 봤을 때 80메가와트, 오른쪽 아래에 송전선 수용량 80메가와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력량을 통해서 이쪽 오른쪽으로 보내고 있는 게 빨간색으로 뜨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80메가와트를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거를 왼쪽으로 연결해 주면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지. 그러면 해결됐죠?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전력이 지금 오른쪽으로만 통해서 가다가 지금 왼쪽 전력까지, 왼쪽까지 지금 나눠져서, 그래서 이 전력선 같은 경우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아까와 같이 뭔가 병목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분산해 지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분산해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래도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새로운 변전소를 통해서 받아오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발전소를 또 만들어서 뽑아내는 형태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더 언급을 해드리고 갈게요. 아, 그리고 이제 드론 차량이 나가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만들다가 말았죠. 드론 차량도 나갈 수 있게 이쯤에서 연결해줘야겠죠. 잘라주고 차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길을 막지 않고 이렇게 돌아와서 넣고 갈 수 있겠죠. 여기다도 차를 대네요, 그죠? 자, 그리고 지열발전도 이제 슬슬 열까 해요. 좀 오랜만에 열었죠? 지열발전 열어서 이제 지열발전소도 지어가지고 전기도 좀 만들어줍시다. 여기다가 딱 쳐주면 전기 생산 150mW 나오죠? 연결시켜주고 업그레이드 필요한 거 다 해줍시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전기 생산을 풀로 할 수 있겠죠? 이 전기는 이제 직접 연결을 해서 아이고 잘못 지었어. 한복판에 지었네. 여기 송전선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송전선 수용량이 400메가와트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체크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전기는 어떻게 하냐. 얘가 지금 300메가와트를 만들고 있는데 전기가 어때요? 지금 남아 돌죠? 그래서 이 전기를 외부에다가 지금 245메가와트씩 팔고 있어요. 얘가 지금 315와트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는 거 빼고는 남는 게 이만큼 남는다는 거죠. 그죠? 한 272와트가 남아서 이걸 파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전기가 많이 생산했을 때 남는다고 한다 그러면 어때요? 이 400메가와트 이상 생산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수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이게 수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수요 계속 채워줍시다. 자, 그럼 이제 지열발전도 전부 다 지금 꽉 차서 지금 이제 풀로 돌아가고 있죠. 자, 그럼 서비스 탭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수익을 내고 있고, 이제 요게 또 서비스 수수료를 낮추게 되면 시민 행복도가 올라가죠. 요거를 나름 가성비 있게 갑시다. 가성비 있게 딱 15%인데 시민 행복 4, 그러면은 서비스 수수료 거의 절반만 내고 쓸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이게 또 돈을 너무 많이 할인해주면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 땅값을 올리는데 굉장히 높은 공헌을 하다 보니까 적절히 조절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무튼 초보자분들은 뭐 지금 당장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일단 저 서비스 수수료를 줄이다 보면 일단 도시 성장은 좀 빠르게 된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쓰레기 차량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점점 트래픽이 막히고 있네요. 그죠? 여기 부분도 이제 조금 똑같이 밀고 고속도로로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수정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뭐 해결해야 될 게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이슈부터 좀 해결을 해봅시다. 이 고속도로가 일단은 보면은 여기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그죠? 이 차들은 대부분 그냥 이제 저쪽 끝으로 가나 봐요, 그죠? 고밀도 주거지로 갈 건가 봐요, 그죠? 차선이 생각보다 꽤 밀려 있다, 그죠? 그럼 이 차선이 보시면은 지금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직선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직선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럼 직선으로 갔을 때 여기 차들이 직선으로 최대한 빠져줄 수 있게끔 여기도 고속도로를 쭉 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일단 정지를 시켜놓고 일단은 이렇게 크게 한번 바꿀 때는 꼭 정지를 시켜주세요. 정지를 시켜줘야 에러가 없거든요. 잘라주고 잘라주고 필요없는 것들 이제 다 잘라주고 여기까지 잘라주도록 하고 가운데도 일단 잘라줍시다. 잘라주고 아 여기는 잘라주긴 해야 돼. 그쵸? 저번이랑 똑같이 이왕 미는 거 아예 그냥 끝까지 고속도로를 밀어버립시다. 어차피 나중에 또 작업해야 되잖아. 그죠? 여기도 같이 싹 밀어버리고 미리 끊어주고 이제 나중에 이쪽은 따로 고속도로를 외부랑 연결을 시켜주고 싶거든요. 이제 저기 끝에 있는 맵 끝에 있는 친구들이랑 연결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중에 중요한 거점을 만들려고 현재는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들만 해놓고 만들기만 해놓고 깔끔하게 잘 연결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들 이제 한번 부드럽게 한번 잘 이어봅시다. 여기 잘 이제 부드럽게 이어볼 건데 이렇게 멀렁멀렁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멀렁멀렁. 일단 여기 있는 차량이 먼저 빼서 가야 되고 이렇게 빠져서 들어와야 되고 여기 있는 차가 이제 또 다시 빠져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 한 차선을 빼가지고 여기서 이쪽 차선을 맞춘 다음에 가야겠죠? 아니면 그냥 직선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직선으로 그냥 그럼 이쪽에서 나가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오는 친구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나가는 차량이 이제 왼쪽으로 또 빠질 수 있게 하나 해줘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직각형으로 딱 만들었죠. T자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센스있게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살짝 구부려주는 거예요. 살짝. 자 이렇게 뭔가 내가 중간을 커트하고 싶은데 하나 전체가 이렇게 다 묶이는 경우에는 도로를 쓱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이제 노드가 생기거든요. 여기만 딱 끊는 거죠. 여기만 딱 끊고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도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다리 때문에 걸리잖아요. 걸리면 여기서 노드를 다시 한 번 더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다리가 사라졌죠? 그럼 전 다시 여기도 똑같이 안에 가운데 풀고 도로를 딱 중간으로 지정해 준 다음에 여기를 살짝 끊어서 딱 연결하면 어때요? 깔끔하죠? 예, 이러면은 다리가 딱 떨어져서 매칭 돼 있어요. 아, 이게 좀 불편하게 불편하게 도로 한가운데 박아놨네. 근데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면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이쁘게 아래 차량은 갈 수 있게 연결해 줄 거예요. 여기는 딱 잡고 아이고 곡선을 했어야 되는 거죠? 곡선을 잡고 연결해주고 여기도 곡선을 한 이쯤 잡고 꺾어줍시다. 이 정도. 그럼 이제 여기 노드 역할은 다 했죠? 노드 역할 다 했는데 여기가 끊겼어. 그러면 이제 그냥 이어서 잘라주면 되고 마지막만 다시 살짝 마감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복잡한 곡선을 가지고 얘를 이제 기준점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꺾고 눌러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살짝 부드럽게 가죠.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볼까? 하나, 둘, 셋. 그럼 조금 더 빠지는 느낌 나죠? 그리고 이쁘게 여기 한 3차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한 나가는 곳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지금 이제 꺾여져 있는 직선을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겠죠. 여기는 20m라서 아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끝에만 살짝만 하면 되니까 여기를 자르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은 교차로를 만들어 봤는데 하나 더 추가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쪽 차선에서 이 건너편으로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건너편으로 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 이쪽 각각을 라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차로를 만들어졌죠, 그죠? 교차로를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기를 거치지 않게 가고 싶게 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차량이 왼쪽으로 빠져서 다시 또 일로 가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직선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줄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뭔가 이쪽 가운데로 직접 연결을 해주고 싶은데 여기 인터체인지를 또 건드려야 되거든요. 여기를 그러면 살짝 잘라내고 좀 괴랄하지만 어때요? 한 줄씩 뽑아서 연결을 하긴 했어요. 됐다. 그러면 왼쪽에서 연결해서 가던 애들도 잘 들어갔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진 친구들도 잘 빠졌네요, 그죠? 자, 여기는 일단 4개 차선은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4개 차선 만들어서 이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여기도 이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4개 차선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름 어떻게 교차로 잘 만들었죠? 차들이 잘 갈 수 있는 가고 있는지 체크만 한번 해주시고 나쁘지 않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가 지금 교차로가 너무 가까우니까 차라리 여기 교차로를 살짝 끊고 이 가운데를 연결해 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 차로씩 더 밀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여기가 조금 더 여유로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다리가 있어서 제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다리 때문에 못 찢으니까 차라리 여기는 지하로 숨겨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하로 연결을 해주고 짠 신호등 제거해주면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 트래픽이랑 직선하는 트래픽을 좀 분리하고 그러면 여기 이쪽을 통해서 다닐 수 있게 만들어졌죠?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살펴보고 그럼 이제 특별하게 뭐 막히는 곳은 없어 보이거든요. 이제 낮이 돼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낮이 된 다음에 또 사람들 막 출퇴근하고 이럴 때 막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막히는지 보기 전에 이제 이쪽 라인 이제 고밀도 쪽도 이제 버스를 좀 연결해 줍시다. 버스 교통차선 하나 파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노선도 짜야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이쪽 동네도 어느 정도 버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록선 하나를 대학교 앞에까지 가줍시다. 대학교까지 가주고 여기서 한 바퀴 살짝 들렀다 갈 수 있게 초록색 노선도 안 보이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길게 뻗어 있으니까 이쪽도 고속도로로 좀 연결해 줍시다. 고속도로로 가운데를 좀 밀고 분리를 좀 해주는 게 아무래도 일관성에 있어서는 좀 더 좋겠죠, 그죠? 교차로를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너무 가깝게 되니까 이쪽 교차로는 이쪽으로 연결해 줄게요. 이쪽으로 연결해서
좀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분리가 잘 됐죠. 그다음에 또 여기 막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슬슬 다시 또 막히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완전히 막 정찰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이런 것만 아니면 되긴 하거든요. 아니면 애초에 여기 자체를 일방 통행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아예 일방 통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차들은 이쪽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러면은 조금 더 통행이 수월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죠? 어차피 여기가 막 엄청나게 수요가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물론 고밀도가 있긴 하지만. 자, 이제 고밀도 상업지까지 열렸어요. 고밀도 상업지까지 열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에는 또뭘 해볼 거냐면, 이쪽에 이제 산업지구도 만들어 보고, 교통도 지어야 되고, 이제 나머지 지금 고속도로 만들다 만 것들도 마저 또 만들고 해야 되는 작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찍어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봐요.